안녕하세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소마51입니다. 만든 나라도 프랑스고 주연 배우와 감독도 모두 프랑스인인데 영화에서 보여지는 공간의 70%는 한국이고 다시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인천국제공항인 영화. 그래서 그런지 눈치가 죽어도 없는 프랑스 아저씨의 착각과 방황을 97분 보여주는데 또 그렇게 지루하지만은 않은 영화 해시태그 I am here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주인공 스테판 역을 맡은 알랭 샤바가 거의 혼자 이끌어 나가는 영화입니다. 스테판은 프랑스 서남부 지역의 보르도 부근의 농장형 레스토랑의 주인이자 셰프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좀 다른 꿈을 꾸었긴 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셰프가 되었고 장성한 아들 둘이 있지만 또 흔한 이혼남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그가 좀 한참 빠져있는 것이 바로 인별그램. 그는 인별그램에서 우연히 알게 된 수라는 여성, 베드너가 연기하죠. 그 여성과 DM을 주고받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가족이나 동료와의 대화도 중단하고 수와의 DM에 빠져들곤 하는 스테판. 아버지의 흔적이 좀 남아있는, 하지만 좀 그 스스로는 탐탁치 않게 여기던 물건들을 치우던 와중에 스테판은 횡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운전하던 중에도 DM을 날리고 사고를 당할 뻔까지 하죠. 오직 수의 벚꽃놀이 DM을 근거로 한국으로 날아가기로 결정을 해버리는 스테판. 공항으로 나오겠다고 대답하는 수. 하지만 수는 나오지 않고 스테판은 수가 올 때까지 인천국제공항에 머물면서 투어를 하고 바깥 술을 먹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 와중에도 계속 인별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나 여기 있어요 라며 수에게 태그를 거는 스테판. 스테판은 아무 계획도 없이 한국에 왔기 때문에 하염없이 술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공연도 보고 영화도 보고 잠도 자고 찜질방도 가고 레스토랑의 셰프도 만납니다. 그렇게 무려 11일이나 보내는 스테판.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수는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에서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해시태그 I am here는 소피아 코폴라의 2003년작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의 프랑스 한국 버전 같은 영화입니다. 한물간 중년의 미국 영화 배우와 낯선 곳에 적응하지 못하는 젊은 미국 여자가 일본에서 만나 갖는 교감, 뭐 로맨스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 그 교감 속에서 사람들의 고독감, 심리를 잘 표현했던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라는 영화가 있었죠. 스테판은 아무 정보도 없이 한국이라는 공간에 찾아와서 막연히 새로운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이 영화 속의 스테판은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의 빌 머레이하고 달리 좀 더 궁상맞고 별로 로맨틱한 일을 겪지는 못하고요. 대신 조금 더 편하게 지냅니다. 스테판에게 한국이라는 공간은 어느 정도 편안하지만 또 낯선 곳이기도 하죠. 해시태그 I am here는 놀랍게도 거의 영화의 절반 정도를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려냅니다. 마치 한국이라는 공간을 축소시켜 놓은 것 같은 곳이 바로 인천국제공항이죠. 각종 문화행사는 물론이고 주변에 별 관심이 없이 바쁘게 움직인 한국 사람들, 하지만 또 다가서면 금세 친절해져서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보다는 자신을 태그하기 바빠요. 스테판은 인천국제공항 곳곳을 배회하면서 어느 자신도 모르게 인별그램의 유명 스타 프렌치 러버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이 영화 속에서 스테판이라는 사람이 공항에서만 머무는 것은 이유가 있어 보여요. 영화에서 여러 번 보여지듯이 그는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프레임 안에 갇혀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프랑스에 있을 때 스테판은 주변 사람들이 말할 때 늘 DM을 보냈냐고 딴짓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영화의 중반이 이를 때까지 스테판은 수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것은 무슨 일이 있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천국제공항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영화의 중반이 넘어서야 수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을 한 다음에 인천국제공항을 벗어나죠. 하지만 예상이 되실 겁니다. 그건 우리의 실제 삶과 SNS 속에서 펼쳐지는 모습과의 괴리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훌쩍 한국으로 간 스테판은 돌아오지 않게 되고 결국 스테판의 아들들도 스테판을 찾아 한국으로 오게 되죠. 사실 해시태그 I am here는 그다지 임팩트가 강한 영화는 아닙니다. 흔한 뭐 유럽의 중년 남자의 자아 찾기 같은 이야기죠.
그래도 프랑스인의 눈으로 살펴보는 인천국제공항과 한국의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름의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 영화에 대한 호불호의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의 감독 에릭 라티고와 각본가 토마스 비더게인은 인천국제공항에 일주일간 머무르면서 시나리오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다양한 시설과 공간을 마치 압축된 한국처럼 잘 그려냅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좀 중반부 이후에 나오는 여의도 종로타워, 광장시장, 청계천, 남산 등은 그냥 외국인들의 관광지처럼 느껴질 정도로 오히려 입체적인 공간은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이 영화를 거의 홀로 이끌고 있는 배우 스테판 역의 알랭시아바는 각본과 감독, 배우 등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배우로는 결혼하고도 싱글로 남는 법이나 타인의 취향 같은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 2의 나폴레옹 역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베두나 씨는 극중에 스테판을 한국으로 이끄는 미지의 여성 역으로 그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인물이지만 비중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중요한 타이밍에 등장을 하죠. 해시태그 I am here는 조금 심심한 영화입니다. 그렇다고 아주 지루하거나 어려운 영화는 아니에요. 이 영화 속에서도 눈치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의 프랑스인은 눈치가 없다라는 대사도 등장을 합니다. 이 영화가 프랑스 영화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또 그동안 재미있는 거네요. 뭐 이 영화는 2021년 1월 14일에 개봉을 했고 이 리뷰를 녹음할 때는 2021년 1월 25일에 여전히 극장 상영 중이니까요. 곧 안방에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프랑스 영화지만 대부분의 장면이 한국에서 진행되는 특이한 영화 해시태그 I am here에 대한 가이드 리뷰였습니다. 전 소마51이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 Regardez ça, c'est vraiment la vie sauvage quoi. C'est magnifique. Les buildings, les rues sont très animées. Le menu with the duck. The duck. Tu finis? Ah ouais, t'as pété les plombs en fait. Non. Mais si je suis jeune d'ailleurs. Moi je suis dans la force de l'âge. Vous avez fait bon voyage? Ouais, très bon. C'était une bonne période pour visiter la Corée.